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뭔가 낯익은 공간이다 생각을 했더니 제가 창당 전에 DK 눈물 북 콘서트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했고 제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강미숙 위원장님 사회를 보셨어요. 그때는 그 정치하기 전이었는데 다시 또 다른 그 상황이긴 하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이런 자리를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원도당 창당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물론 저 포함해서 당신은 이제 후보들 지금 당선자 의원들이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넘어서 도당이 만들어지는 날이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이제 창당 대회 공식 그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조국입니다. 드디어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당이 창당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에 힘찬 산맥이 생겼습니다.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당은 강원 특별자치도를 타고 내려오는 태백산맥처럼 우리 혁신당의 중추가 되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창당 준비는 물론 선대위원으로도 지금까지 함께 애써주신 강미숙 위원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제22대 국회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당당히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음 선거부터는 저희는 9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사용하셨던 9번이 적혀있는 카드뉴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요렇게 할 것이냐 요렇게 할 것이냐에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수화로 I love you, 사랑합니다입니다. 그건 뭐 약간 방담이었고요. 여러분께서 띄워주신 12척의 쇠빙선이자 예인선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당의 창당은 더욱 기쁩니다. 총선 전에도 총선 후에도 혁신당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출발로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깨는 쇠빙선 법안들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북리 민복을 북돋는 예인선 법안들까지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조국혁신당 의원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10명이 넘는 의원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면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을 즉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정당, 백척 간두에선 민생을 회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겁고 감동적이었던 봄날 투쟁 덕분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민주진보 진영의 대승을 예인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모두 자축의 박수 쳐봅시다. 창당 5주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물론 원래 저희가 예상했고 기대했던 성과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루어낸 5주 만의 성과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 한국 정당사에서
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드문 일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과업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같이 뛰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거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에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혁신당이 대중정당으로 나아가 수권정당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주권당원의 힘으로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앞장서 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이란 산맥을 더 울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푸르른 우람한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산맥으로 향하는 길을 내어주십시오. 숨이 가빠지더라도 약속대로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